승객 여러분, 저희 비행기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대한 외국인 주식회사. 자, 오늘 컨셉부터 감이 오지? 투자 귀재 워렌 버핏은 항공주를 특히나 아꼈다고 해. 근데 얘들아, 워렌 버핏이 글쎄 그렇게 아꼈던 항공주를 최근 대량 매도해서 무려 60조나 손해봤대. 왜? 이유가 뭘까? 짱짱한 대형 항공주 중 하늘 위를 제패하는 두 라이벌 기업이 있는데 이 중 첫 선발 주자를 소개할게. 바로 보잉이야. 보잉? 라이트 형제 비행기 발명 13년 후인 1916년 나무와 캔버스로 수상 비행기를 만들던 윌리엄 보잉은 보잉을 설립했어.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폭격기, 전투기 띵작을 만들었어. 하지만 종전 후 전 세계적인 군비 축소와 항공시장 불황으로 휘청하게 돼. 당시 CEO인 빌 알렌 사장, 민간 항공기 사업을 키우자며 신제품 개발에 착수하지. 그 결과 제트 여객기계의 걸작 B-707이 탄생했어. 제트 여객기 최초로 대서양을 횡단했고 80년대까지 미국 대통령의 전용기였으며 존 트라볼타가 소유하고 있다고도 하지. 아무튼 707 시리즈의 대성공으로 엄청난 호황을 누린 보잉. 2000년도부터 보잉의 주가는 620% 상승했고 2018년엔 매출 1000억불 하나로 약 111조 원을 돌파하면서 보잉은 1차가 됐어. 이후 출시된 보잉의 737 시리즈. 경쟁사 신제품을 견제하던 보잉은 매출 올리기에 급급했고 737 시리즈를 개량해서 737 맥스를 생산했지. 하지만 소프트웨어 오작동으로 인해서 추락사고가 연속 두 번이나 터지면서 운항 중단 명령을 받았어. 와, 손해는 어마무시했지. 400대의 항공기가 창고에 머물러야 했고 주가도 무려 90불까지 떨어지고 또 운항을 못하는 영업 손실분에 대한 중국, 러시아 등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졌어. 이렇게 갓 보잉이 주춤할 때 1위 자리를 가로챈 거대한 경쟁자가 있었으니 바로 에어버스야. 프랑스어를 잘 몰라요. 라고도 한데 에어버스는 보잉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프랑스 주도로 유럽 각국이 모인 컨소시엄 형태의 회사야. 이름하여 A300. 300명이 탈 수 있다, 뭐 이런 포부를 가지고 운항을 시작하지만 인기가 없었어. 안정성 신뢰도가 낮아서였지. 하지만 1978년 주문이 급상승하게 되는데 왜일까? 재밌는 건 이게 대한항공 덕분이라는 거. 대한항공은 왜 에어버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을까? 1970년대 국방력 강화를 고민한 박정희 전 대통령은 미국에 하푼 미사일을 구매하고자 했어. 하지만 최신 무기를 한국이 사가는 꼴을 볼 수 없었던 일본의 방해로 무산되었고 대체제로 프랑스의 액조세 미사일 구매를 고려하게 돼. 결국 박정희 대통령과 전 한진그룹 조중훈 회장이 손을 잡아서 프랑스 너네가 미사일 팔면 대한항공이 A300도 껴서 사갈게 라는 파격적 제안과 함께 한국은 액조세 미사일 플러스 A300 매대 패키지를 구입하게 돼. 이후 A300은 대호황을 맞이했어. 덕분에 조중훈 회장은 프랑스 정부로부터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받기도 했어. 레준 도네. 그 후 에어버스는 보잉에 대항하는 새로운 라이벌 기종을 꾸준히 출시해왔고 2019년엔 737 맥스의 반사 이익으로 영업이익이 72%, 주가가 52% 급등하는 등 에어버스는 보잉의 강력한 대항마로 성장하게 돼. 세계 제트 여객기 시장은 A와 B로 나뉜다는 말이 있지. 대체 얼마나 독보적인 거야? 보잉은 현재 상용 항공기, 방위산업, 글로벌 서비스 등 다양한 항공 우주 사업 포트폴리오가 분산되어 있어. 두 기업 다 항공산업은 매년 변동이 크지만 방산업과 나머지가 튼튼한 뿌리 역할을 해줘서 한쪽이 불황이어도 다른 쪽이 방어해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 그리고 짱짱한 항공사들도 아마존 항공 같은 새로운 경쟁 상대가 나타나면 무섭기 마련이거든. 하지만 보잉과 에어버스는 항공사의 항공기를 납품하잖아. 결국에는 아무리 항공사끼리 서로 경쟁이 붙어도 이 두 기업은 미소짓게 된다는 거지. 하지만 팬데믹이 세계를 휩쓸고 사상 초유의 위기가 찾아왔어. 737 맥스 사고와 코로나로 인해서 항공기 주문이 대거 취소되면서 4분기 연속 손실을 내고 있고 판매량은 29% 감소했어. 그런데 미국 정부가 무너져가는 보잉에 구제금융을 제안했어. 왜 하필 보잉일까? 미국 내 항공 관련 일자리만 250만 개, 협력 업체만 한 700개고 무엇보다 국방력과 연결되기 때문에 정부는 보잉을 놓을 수가 없는 거지. 보잉은 매출 악화로 직원을 3만 명이나 감원할 거라고 해. 에어버스 또한 직원 10분의 1을 감원하겠다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어. 아, 정말 장난 아니구나 느껴지지? 근데 아무리 떡락했다고 해도 보잉이랑 에어버스잖아.
솔직히 다들 안 망할 거라는 거 알잖아, 그치? 코로나19로 여행은 막혔지만 전 세계 백신 보급과 관련한 운송 문제가 바로 그 구멍. IATA는 전 세계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한다고 쳤을 때 약 8,000대의 보잉 747 화물기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이와 함께 운항이 정지되었던 737 맥스가 브라질에서 운항을 재개하면서 추락했던 보잉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어. 에어버스는 보잉에 비해 오더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었는데, 이는 보잉의 737 결함 문제와 함께 평소 기업들에게 많은 신뢰를 받았기 때문이 아닐까. 연달아서 드론 택시, 수소 항공기 개발 등을 통해서 사업 가치를 다양하게 확장 중이야. 두 기업 다 코로나가 완화된 후에 매출 극복을 위해서 어떤 대처를 할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지? 현 시점에서 두 항공주의 미래가 고민된다면 이 편에서 자세히 알아보자.